요 양파들은 올 봄에 저희 텃밭에서 직접 수확해서 제가 집에 그냥 모아서 보관을 해 두었던 양파들인데요.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물흐물해지는 친구들도 있고, 썩어서 사라지기도 하고, 어떤 친구들은 죽기 전에 그래도 살겠다고 이렇게 싹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해서 상한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나마 먹을 만한 것들만 남겨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새싹이 너무 많이 나와버린 친구들은 다시 새싹 기르는 친구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양파 기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양파를 기를 때 양파가 동글동글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통에 담아두면은 자꾸 옆으로 넘어지고 균형이 잘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간 절반 정도로 잘라서 윗부분을 뒤집어서 받침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보면은 페트병 큰 것과 작은 것두 가지를 했었는데, 먼저 큰 것을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윗부분은 뒤집어서 이렇게 두었었거든요. 그리고 물을 요 입구 부분이 살짝 닿을 정도로, 보면은 입구에 살짝 닿을 정도로 만해서 담아서 부어두고, 이렇게 양파 뿌리 쪽만 물이 가게 했거든요. 안 그러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또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서 썩을 수가 있으니까 뿌리만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양파를 그냥 꽂아뒀다 해야 되나? 이렇게 두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도 보면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. 위아래 구멍 사이로 물이 살짝 닿을 수 있을 정도만 해서 이렇게 양파를 물을 이용해서 길러 보려고 합니다. 요거는 양파가 그냥 뒀더니 혼자서 이렇게 싹이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먹기는 그래서 좀더 길러서 잎을 더 싱싱하게 만들어서 잘라 먹어 보려고 합니다. 보면 아직은 이렇게 뿌리가 뭐 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. 여기는 아무런 뭐 한계 없이 본인 혼자서 이렇게 뿌리가 자체에서 나왔던 건데, 이제 물을 줬으니까 아마 밑으로 뿌리 내림을 하면서 다시 자라주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저희 집에서 양파를 물을 이용해서 길러 보겠습니다.